반갑습니다. 스팀의 에이펙스가 출시된 기념으로 그래픽 최적화 설정 가이드를 제작했습니다. 일단 이 영상에서는 그래픽 옵션 하나하나에 대한 걸 모두 다 비교해서 효율을 따져서 옵션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한 거에 재미없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은 바로 결론으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다만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게 정답이 될 순 없습니다. 참고만 하셔서 본인 스타일대로 선택해보세요. 제가 빠뜨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선 이 게임의 그래픽 옵션을 손대기 전에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될 작업이 있습니다. 스팀 버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게임 목록에서 에이펙스로 오신 다음 오른쪽 클릭을 해주셔서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속성에서 밑에 시작 옵션 설정이라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명령어를 꼭 입력해주셔야 됩니다. 자기 모니터 헤르츠와 상관없이 프레임 제한을 300까지 풀 수 있습니다. 이걸 안 해주시면 게임 안에서 수직 동기를 꺼도 프레임이 300까지 안 풀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마우스 감도부터 보겠습니다. 감도는 본인 취향입니다. 기본이 5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남들이 뭘로 맞추라고 한다고 거기에 맞춰서 쓰지 마세요. 밑에 ADS 감도라는 게 있는데 이건 역시 1에서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해외 에이펙스 프로들 중에 80% 이상이 1을 쓰고 있습니다. 마우스 DPI는 400이 30% 정도이고 반 이상이 800 DPI를 쓰고 있습니다. 우선 디스플레이 모드는 무조건 전체 화면입니다. 모든 게임은 전체 화면에서만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빠른 반응이 중요한 온라인 FPS 게임 하실 때는 특히 필수 고정 옵션입니다. 화면 비율은 본인이 쓰시는 모니터 비율을 맞추시거나 취향이 있으시다면 조절해서 쓰세요. 해상도 역시 온라인 FPS 게임에서는 되도록이면 인플렉이 가장 좋은 FHD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본인 취향과 게임 스타일에 따라서 QHD 이상 쓰실 분들은 쓰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프로들 기준으로는 70% 이상이 FHD를 선호합니다. 시야 범위에 따라 화면에 프레임이 얼마나 영향이 있나 봅시다. 시야 100 정도까지는 프레임에 큰 영향이 없는 걸로 나오고 그 이상 올라가게 되면 프레임에 영향이 있습니다. 100 이하를 쓰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수직 동기화는 온라인 FPS 게임에선 되도록이면 무조건 끄시는 게 인플렉에 좋습니다. 앞에 프레임 제한을 풀어놨기 때문에 현재는 어차피 300프레임까지만 찍히는 상황이고 G-Sync 호환 모니터를 쓰시는 분들과 그래픽카드 사용률에 따른 인플렉 증가에 관한 부분은 설명하자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제 채널의 다른 영상에서 참고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안티엘리어싱은 TSAA랑 끄기밖에 없습니다. 껐을 때랑 켰을 때 뒤에 빨간 네모 친구만 봐도 계단 현상이 생기는 걸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잔디 부분은 도트처럼 보이죠. 기본적으로 에이펙스 레전드는 엔비디아 제어판 프로필에 추가해보시면 이미지 샤프닝이 엔비디아 권장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웬만하면 TSAA를 켜고 이미지 샤프닝 수치 중에 선명한 수치를 조금 더 올리거나 내리는 방식으로 화면 선명도를 좀 더 조절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프레임이 중요하고 계단 현상이 보일 때 저게 더 잘 보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끄고 쓰시면 되겠죠. 나머지 엔비디아 제어판에서 만져주실 건 없습니다. 엔비디아 제어판에 대한 정확한 지식도 제 채널에서 참고해보시길 추천드리고 안티엘리어싱에 따른 프레임 차이를 보면 생각보다는 프레임을 많이 점유하진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켜는 걸 추천드립니다. 텍스처 스트리밍 가용량입니다. 텍스처 품질을 뜻하기도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플레이 시에는 빨리 구별하기가 힘든 편입니다.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로딩되는 텍스처들의 용량을 자기 그래픽카드에 맞춰서 지정해 두시면 알아서 제한 범위 내에서 잘 돌아갑니다. 프레임을 비교해보면 게임 플레이 시에 저 먼 거리에 있는 텍스처의 품질을 불러오면서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고 한 맵에서 오래 진행할수록 비디오 메모리가 계속 증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자기 비디오 메모리 크기에 맞춰놓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다만 프레임이 중요하시다면 끄기는 비추천이고 최하나 해외에서 많이들 권장하는 중간쯤으로 맞춰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기 그래픽카드 비디오 메모리가 6기가라고 해서 3기가로 설정한다고 이 게임에서 비디오 메모리가 정확하게 3기가가 먹는 건 아니니까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 옵션은 설명 그대로 화면을 불러올 때 추가적으로 비디오 메모리를 얼마까지 사용할 거냐 라고 물어보는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낫습니다. 텍스처 필터링 부분입니다. 제가 항상 모든 게임에서 프레임 차이가 크지 않으니 웬만하면 16배수를 쓰라고 하는 옵션입니다. 일단 해외에서 추천이 많이 되는 2배수와 16배수를 조금 가까운 화면으로 보면 두 눈 부릅뜨고 보지 않는 이상 차이점을 바로 구별하기는 힘듭니다. 16배수와 가장 낮은 옵션인 이중선형 정도를 비교해봐야 가까운 거리의 그래픽 선명함이 구분이 되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도를 보시면 16배수가 좀 더 선명해 보이죠. 가까운 거리에서 16배수와 최하 옵션인 이중선형은 거의 3프레임 차이밖에 안 납니다. 하지만 이방성 필터링이라는 건 먼 거리에서 봤을 때 그래픽 차이가 더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에이펙스 같은 게임은 원거리에서 쏘는 경우가 많아서 먼 거리에서 비교를 해보면 최하 옵션이 프레임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왼쪽 철판 쪽을 보시면 16배수나 8배수보다 뭉개져 보이는 게 보이시죠? 캐릭터의 모뎀 품질만 신경 쓰시고 먼 거리의 그래픽을 뭉개서 적을 잘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니 본인 취향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앰비언트 어클루전 품질입니다. 그림자와 그림자가 닿는 부분을 좀 더 진하게 하거나 그림자 효과를 좀 더 리얼하게 만들어주는 옵션입니다. 그림자 부분이 어두워지는 게 보이시죠?
동시에 비교를 해봐도 높은 옵션이 좀 더 진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에이펙스라는 게임은 그래픽 옵션들이 대부분 그림자에 관련된 옵션들이 많습니다. 프레임적으로 봤을 때나 게임면으로 봤을 때나 앰비언트는 그렇게까지 필요한 옵션은 아니고 그나마 끄는 쪽으로 해야 더 많은 프레임이 확보가 가능합니다. 태양 그림자 커버 범위입니다. 이건 진짜 메인운을 가지신 분이 아니고서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구분하기가 힘들 정도이고 게임에도 그다지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프레임으로만 비교해보고 낮음으로 쓰시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해외에서도 모두 다 낮음을 권장하는 옵션입니다. 태양 그림자 디테일입니다. 말이 태양 그림자 디테일이지 보통 게임들에선 그림자 품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낮음으로 맞추시면 그림자가 뭉개져 버리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5프레임 정도 차이가 나는 편이고 다른 상황에서는 조금 더 영향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림자는 취향에 따라 고르시길 추천드립니다. 스팟 그림자 디테일입니다. 환경 속 조명으로 생성되는 그림자를 표현한다고 되어 있고 에이펙스는 대부분 밝은 곳에서 싸우는 경우가 많지만 실내에 들어갔을 때도 프레임이 신경 쓰인다면 끄시는 게 낫습니다. 외부에서는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프레임으로 비교해봐도 오차범위 수준으로 들쑥날쑥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프레임에 그리 큰 영향이 없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체 광원입니다. 말이 좀 어려울 뿐이지 태양 광선입니다. 빨간 네모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게임을 하면서 태양 눈부심 효과에 신경 쓰실 분들은 없으시겠죠. 프레임 차이가 굉장히 큰 편이라 무조건 끄는 걸 추천드립니다. 동적 스팟 그림자입니다. 환경 조명에 의한 그림자 이동 여부를 켜고 끄는 것입니다. 뭐가 다른지 눈으로 보이십니까? 그래픽 옵션이란 건 눈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티가 날 정도는 돼야 효율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림자에 정말 예민하신 분 아니면 그냥 끕시다. 모델 디테일입니다. 제일 알아먹기 쉬운 단어죠. 물체 같은 것들을 모델이라 그러죠. 화면을 보시다시피 캐릭터나 박스 품질 쪽에는 영향이 없는 수준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프레임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힘들고 평균이나 1% 프레임으로만 봐서도 애매하기 때문에 최소 프레임으로 비교하면 되는 옵션입니다. 되도록이면 저는 높음을 추천드립니다. 효과 디테일입니다. 온라인 FPS 게임에서 이펙트 효과를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옵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사일 투하를 시켜서 프레임을 테스트해봤습니다. 확실히 옵션별로 프레임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이건 프레임 체크가 힘든 옵션이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제일 중요한 전투 순간에 특수 효과로 1프레임이라도 떨어지는 걸 바라지 않으실 테니 낮음을 추천드립니다. 또 어디선가 이걸 품질을 올려야지 특수한 상황에 더 잘 보인다느니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충돌 흔적은 벽에 박히는 총탄 흔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높음에서는 확실하게 티가 나고 중간이랑 낮음은 구분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취향에 맞춰서 쓰시면 되겠죠. 레그돌은 캐릭터가 죽고 나서 움직이는 시체의 물리 효과를 담당하는 옵션인데 이것도 개인 취향에 맡기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효율적인 스톰 옵션과 저사양 유저 또는 하드코어 유저들에게 권장할 만한 옵션을 만들어봤습니다. 이 옵션들이 절대로 정답이 될 순 없습니다. 본인 스타일에 따라서 몇 가지는 변경해서 쓰세요. 이 게임은 네트워크 게임이기 때문에 실제 플레이 시에는 생각한 것보다 프레임이 더 많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앞에 결론 부분만 좋아하시고 영상을 꺼버리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끝까지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을 위해 추가적인 지식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우선 에이펙스를 들어가실 때 초기 화면에서 탭키를 눌러서 접속 서버를 변경할 수 있다는 기본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옵션에서 성능 표시기를 켜신 다음 이 게임에서 핑이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 항상 확인하면서 플레이해보세요. 100ms를 찍는다면 여러분이 쏘는 속도보다 0.1초 느리게 나가는 상황입니다. 손실 부분에서 숫자가 올라간다면 본인 네트워크 또는 서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에이펙스는 글로벌 서버라서 한국 서버에서 하는 것만큼 핑이 좋진 않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인아웃이라고 있는데 이것까지 신경 쓰실 시간에 연습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핑에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게임 내 옵션이 아닌 컨피그를 만져서 더 세부적으로 조절이 가능하지만 이건 60프레임을 겨우 찍는 컴퓨터나 진짜 이 게임에 올인하시는 빡겜 유저들이 아닌 이상은 더 손댈 필요는 없습니다. 애초에 그런 거 만질 정도의 분이면 이 영상의 내용도 참고하실 필요는 없겠죠. 제가 올린 이 영상이 호응도가 생각보다 높다면 따로 만들어 볼 생각은 있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